숙소에 모여로 그대도 싶어요. 방송에 이어가는 그대도 싶어요. 사건 20가지를 신구약에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죄 씻음 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한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의 적이 무엇이냐면 혼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 신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혼합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일반 세상 잡신하고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신은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환상 좋아하고 꿈 좋아하는 것, 그건 본래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거기 못 간다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때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3년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에 와서 이 엘리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년 6개월이라 말이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합왕 시대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그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말씀을 보면 여기 바알 신이라는 신이 나오고 아시라라는 신이 나와요. 이들은 본래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이 아합왕이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이 여자가 다른 나라의 여잔데 시집을 오면서 가져온 신이 이 바알신 아시라 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 땅에 아합왕이 명령을 내려가서 이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에 바로 시작되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는 거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올 텐데 너 그거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리 시냇가에 가서 있었는데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떡과 고기를 물고 왔는데 이것을 먹었더니 성경이 강조합니다. 얼마 후에 시냇가가 말라버리더라. 이때부터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혼합 종교란 말이에요. 이 땅에 본래 하나님이 섬기던 땅에 바알신도 섬기고 아시라신도 섬겼습니다. 혼합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도 예배드리고 바알신한테도 예배드리고 아시라신한테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강요를 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고 왔는데 그거 먹었더니 시냇가 말라버리고 이때부터 기근이 시작되는데 까마귀는 가증한 새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대 떡 먹잖아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떡은 예수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계실 때는 33세까지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성천하신 후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태에서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를 읽을 때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속에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땅에 훗날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전부 예표적으로 이미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를 보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고기는 뭡니까? 육적 덩어리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예수님과 떡과 고기를 네가 육신적으로 같이 이것을 한우에서 먹으면 가뭄이 와버려요. 내 가정이 기근이 와. 이것이 혼합신앙이에요. 아합이 바알신도 받아들이고 아시라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시내는 말라버립니다. 이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뭘 제거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사건을 더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역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말씀하기는 지시할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을 떠나게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혼합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 모세 시대 열 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바로 열 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우상신을 다 없애버리냐면 이것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이방에 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이날을 가르켜 11절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요.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가르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이에요? 1500년 간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 데려가시잖아요. 그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땅에도 다른 잡신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떻게 사람을 택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 안에 계시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베드로같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몸에 달아 죽어버리는데 베드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가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연약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의에 의해서 넘어지고 타위에서 넘어지고 별별 하루에 수없이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이 속에 피의 축복이 20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자그마치 8가지, 신약에 12가지가 전 성경 피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바로 이러한 신분이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오신 거야. 이 사실은 함부로 말해 내가 왜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당신 우상돼버려요. 당신이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사건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데도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극과 극이 돼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천지를, 자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천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말을 바꾸면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 지은 바 받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만 이 말씀이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무기수가 되었든지 살인자가 되었든지 죄를 짓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에 정작 그 법정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이 죄수는 예를 들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당할 것 같아. 본인이 사형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판장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무죄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무죄를 할 때 본인은 사형을 당할 것 같은데 이 재판장 말 한마디에 죽을 인생이 살아나버리네.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무죄가 선언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도 피 때문에. 그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접근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럼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이 시간 그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게 따라서요. 예수부터 피는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보장되어 버린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네가 죄사함 받으면 너는 영생의 복이 있어. 이것이 첫 번째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히 불쌍하게 보세요. 그런데 스스로가 죄 없는 척한 사람은 교만하게 보십니다. 이 사람 기도 안 받으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 치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는 따라오세요. 나를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라 그래요. 너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너 의로운 자야. 성경은 분명히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그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 피로 따라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아버렸어요. 죄를 기억도 못할 만큼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순식간에 사해졌다마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려놔 버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우린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나는 이한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생의 복을 받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구약에는 상상 못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녀 됐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신 것을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너무나 세상이 가장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는 내 자손 대대로 명문 가문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사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써 있나요? 이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하나님과 죄인, 이 땅에 사는 죄인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왔는데 전혀 낯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처음 들어온 이 아이 눈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두리번 그러다가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저기 더하기가 있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더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12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그냥 한순간만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고 크게 따르세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주 안에만 있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르십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죄가 막혀버리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죄에서 따라서 해방시키시고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은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는 게 바쳐주셨어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피를 가리켜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보물, 보배들이 있죠. 여러분 악기는 특별한 아마 보배같이 아끼는 물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전 지구를 다 주고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보혈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예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 와서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구약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갑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언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면에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사면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이에요.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어디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전 세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성경 역사에서 바울 같은 주의 종이 없어요. 이분이 바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권에서 14권 신약성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벽이 치료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내 자랑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피의 축복이 나오는데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바르는 피, 쏟는 피. 자,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듭니다. 여기 이렇게 뭐가 낙서가 되어 있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 지워지는데 여기다 피를 발라버리면 이 낙서는 그대로 있는데 피에 가려져 버려요. 이것이 바르는 피의 의미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가려졌어요. 예수 피로 가려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리고 레위기 4장 7절에 바르는 피가 있고 쏟는 피가 있어요. 이 쏟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단회적으로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시차를 두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단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신분이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신분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따르세요. 찍는 피. 제사장이 피를 찍어가지고 어떤 물체에다가 찍어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은 찜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됐어요. 자,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신 것 축하합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 사람 되신 것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5장 9절에 보면 흘리는 피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피를 담은 이 양품 같은 그릇에다가 피를 쏟아버립니다. 절대 제사장이 여기서 한 가지 의식은 피를 쏟아버렸을 때 이 피를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흘리는 피가 있는데 피가 흘러가요. 돌아보질 않아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도 피로 죄삼 받은 사람 그 죄는 기억지 않아요. 이것이 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레위기서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흙으로 덮는 피, 피를 흙으로 덮어요. 그 돌쳐내지 않아요. 절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도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 안에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에 덜추지 않습니다. 기억지 않아요.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하면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뒤에다 들고 가지 않고 앞에다 받들고 갑니다. 따라서 예수 피는 받드는 피. 그게 하세요. 예수 피는 앞세우는 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먼저 자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자랑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무엇이 이루어졌거든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고 하세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 손을 쓰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너 혼자 해라. 우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거창한 일을 자꾸 뭘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감동 안 받으세요? 뭐 직분이 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왕 자리에 앉았다 이 사람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가장 작은 일 같아. 하찮은 작은 일 같아. 근데 그 일에 가장 정성껏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하게 우린 큰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무슨 뭐 크게 되게 해주세요. 대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세요. 내가 가정에 한 가사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내가 아니면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제가 이 목회 활동하면서 여기까지 온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사람이 한 사람 중에 가장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저희 집사람 아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이 21일 금식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항상 신경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혼자서 세 아이를 다 양육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절대 내가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뭐냐면 사모 역할이 뭐 하늘 불 끌어내리고 뭐 능력형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그 가사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일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때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 천을 가지고 가서 빌라도한테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감히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같은 패로 몰려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시신이 어떤 상태일까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자기라는 태양 때문에 온 피가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머리에 가시채 그대로 쓰고 계세요. 손과 발 대못 박혔습니다. 피가 뿜어나왔을 것입니다. 학자들 말에는 창으로 옆구리 찔렀는데 이 옆구리 찌른 이 창이 심장을 관통을 했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뚫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로 발부터 머리까지 쌌을 때 주님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피로 범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는 자연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범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셨는데 성경에 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 계세요? 24장 12절에 보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무덤에 빈무덤이었는데 달려갔더니 제자들 눈이 뭐가 비칩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가 무슨 옷이에요? 피 범벅이 된 옷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안 계세요. 대신에 그 빈무덤에 세마포만 보여요. 피옷만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에게 입힐 옷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옷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옷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마포 옷은 크게 따라서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옷 입어야 돼. 그런데 이 옷을 내가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옷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까? 착하게 살아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의 옷을 입은 사람의 증거예요. 테마 부호성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언가 보았더니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리스의 옷을 입는데 이 옷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이 옷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무슨 우상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심자가 마음 심자인데 여러분 지금 탐심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내 마음에 앉아 있더라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내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사람 욕심은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두 가지 갖고 싶어.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욕망은 끝없이 끝없이 마치 소다를 집어넣어서 반죽해 놓으면 막 부풀어 오르듯이 인간의 욕망 그렇게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중량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뭐냐면 내게 현재 주어진 일에 만족하세요. 욕심낸다고 되는 일 아니야. 죄가 잉태하면요 사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마서 9장 24절에 나를 그릇이라 그랬는데 내 그릇에 합당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를 보세요. 정말 탐심 때문에 죄가 지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쌓아올린 공덕함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립니다.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이게 20가지 구약과 신약 앞에서 20가지 축복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그것을 입어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그 피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인데 주님이 세마포 언제 입으셨어요? 세마포 옷 입으셨을 때 살아계실 때 입지 않았어요? 운명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을 때 이 옷 입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옷 입었더니 부활되더라고.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있으면 나는 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생활도 자꾸 육적으로 하면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기름과 기름은 섞여. 물은 물과 섞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영이시면 나도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가운데 육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적인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이런 구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줄 아신다.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날을 구해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육신의 일보다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충성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것을 또 다 써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일에 우선해서 드리는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내년에 지금 주님 안 계시는데 안 보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래서 성도 간에 항상 화목하고 노래 서로 격려해주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허물 덮어주려고 죽으셨잖아요. 죄 덜출려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자꾸 덜추잖아요. 하나님은 덮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야. 내가 작은 예수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전부 가족끼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죄 지적해 보세요. 잘못 지적하세요. 하루가 멀다고 이 집안은 나중에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적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로 부른 사람들이야. 그러나 서로서로 격려해 줘야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은 절대 혼자서 안 돼요. 사람 인자를 저는 가끔가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 걸쳐 놓은 거예요. 혼자서는 못 서요. 어느 짝대기 두 개 다 혼자서는 못 서.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놀라우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